정명장애인 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음악치료사 김천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악기 연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추억에 잠기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정서적으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인지적으로도 큰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은 감상을 포함하여 특히 음악과 운동신경이 결합된 악기 연주의 경우에는 두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할 때 단순히 연주하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계화된 형식의 음악이란 악보를 보고 해석을 하고 소리를 즉각적으로 들으면서 악기를 만지고 조작하고 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박자를 세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이 틀리면 이러한 음악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운동신경, 다양한 차원의 지각 및 인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두뇌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 양쪽 전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들보, 뇌량이란 뇌 부위에 많은 자극이 가해집니다. 특히 결정적 시기인 7세 이전에 음악 공부를 시작한 경우에는 좌우 대방구를 신경줄기 다발로 연결하는 이 뇌들보가 훨씬 컸습니다. 이 뇌들보는 계획과 예견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양면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행동 계획을 담당하는 전 운동 피질의 양면도 더잘 연결하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악기 연주의 각 영역별 장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악기 연주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가요? 망설이시는 분들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색깔 악보 음악 시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잊지 마시고 아이와 즐거운 음악 활동으로 학습 능력을 강화하면서 엄마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